주입니다. 오곡백과가물이 있는 가을의 관문 9월. 지금 전라북도 정읍엔 푸릇푸릇한 열매가 가득인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정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가을의 문턱, 선선한 바람 속에서 하하호호, 사람들 입가에도 눈가에도 웃음꽃이 활짝인데요. 그 이유 무언가 했더니 싱그럽고도 맛깔난 이 요리 때문. 갈수록 더없이 푸짐해지는 음식에 음식 맛에 반하고 먹는 즐거움에도 취한 사람들, 젓가락질이 쉴 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음식 맛있겠다. 아니, 네, 오늘 무슨 잔치 날인가 봐요. 예, 네, 좋은 일 있으세요? 네, 네. 칠석이 돼서 오늘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오, 야, 근데 음식을 딱 보니까 다 무슨 푸르스름한 게 음식들이 같은 재료가 들어갔나 봐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수세미예요. 오, 아니 근데 이 수세미를 이거 진짜 먹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맛도 일품, 쓰임새도 여러 가지. 수세미 하나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이라니. 만능 수세미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호박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수세미였어요. 수세미를 즐겨 먹는 정읍 원숭구 마을. 아니, 수세미예요. 저희 마을에서 재배하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수세미는 그릇 닦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전도 붙여서 먹고. 예. 직접 한 입 먹어보는데요. 이거 기대 이상의 맛입니다. 시원하죠, 이게? 맛있어. 이거 고소하다. 시원하다. 탑수박이었어. 맛이 시원하네요, 이거. 그럼요. 자, 그럼 이것도 수세미예요, 이것도? 네, 이건 좀 센 거. 가게 백숙에 수세미 넣고 이렇게 저기 하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좋아요. 그래서인지 한번 맛본 수세미 자꾸만 손이 갑니다. 야, 수세미가 생각보다 맛있네요. 네, 그럼요. 이거 못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맛있긴 한데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왔네요. 지금 그냥 닭뼈 막 위상이 올라와 있고 접지 다 비워져 있고 초토화가 됐어요. 배고픈데 좀 저도 좀 먹을 거 없어요, 형님? 오시려면 일찍 오시죠. 아, 저 일찍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어? 그쵸. 예. 가서 예. 먹으려면 설거지라도요. 그쵸. 아, 여기 그릇을 그냥 계속 가져오시네, 그냥. 그릇을 이렇게 넣는데 여기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라 주셔야죠. 여보, 이거 깔고 싶지만 그렇게 좋아. 언니 이거 먹는 건데 가져오시면 어떻게 수세미. 이게 그릇 씹는 수세미요. 에이, 언니 이걸 어떻게 씻어, 이거를, 그릇을. 세제가 이것은 필요가 없어. 여기서 버금이 네. 세제가 나오잖아. 오, 나온다. 거품 나온다. 일로 이렇게 닦아서 하면은 네. 그릇이 그렇게 뽀득뽀득한 줄. 진짜 이걸로 닦이는 거예요? 그럼. 접시에 지금 기름기가 많이 껴있는데 이 천연 세제 싹싹싹 문지르면은 기름때가 다 지워질까요? 깨끗하게. 와, 이거 진짜 또 닦였어 이거. 소리가 뽀드득 소리 납니다. 오. 야, 이거 기름기가 진짜 싹 닦였어요. 와. 네. 야, 이것도 그냥 와 뽀드득 깨끗해지는 소리. 수세미의 세척력은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이렇게 바싹 말려두면 1년 내내 설거지 걱정은 끝. 때가 묻으면 삶아서 몇 번이고 다시 쓸 수 있어 아크릴 수세미보다 10배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빨리 하나 가져오고 싶네요. 환경 네. 보호에도 좋을 것 같고요. 집에 하나씩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 마을 잔치가 끝나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잔칫날이라고 이를 건너뛰는 법이 없는 원숭구 마을 사람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세미 수확에 돌입합니다. 수세미 덩굴로 만들어진 터널 속에 들어가 보니 주렁주렁 예쁘게 엄은 수세미가 가득입니다. 오, 비 많이 온다. 아, 근데 이게 수세미가 아니 잘 커가지고 기분은 좋긴 한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그냥 쉬시지 뭐 굳이. 나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내게 소득이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뭐 2주일에 한 번 딸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딸, 일주일에 따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수세미가 기특한 식물이네요. 그냥 노력한 만큼 다 보답을 해주니까. 와, 수세미 기특하다. 야, 정말 믿음직합니다. 농민의 땀을 배신하지 않는 작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노력을 먹고 자라 손길 닿는 것보다 그득그득한 수세미 열매. 수확의 즐거움에 궂은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